안녕하세요. 학원어 5분 특강 세무사 김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홈택스에서 민원 서류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세무 대리인에게 기장 등을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대신 발급해 드리기도 하지만 직접 홈택스에 접속해서 발급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홈택스에 직접 접속해서 민원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omtax.go.kr 사이트를 입력하시고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조회가 됩니다. 홈택스는 인터넷 납세 서비스가 조회되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국세와 관련된 신고, 납부, 그리고 각종 민원 서류들의 조회, 발급 등이 이루어지는 사이트입니다. 홈택스 접속하시면 두 번째 아이콘에 민원 증명이라는 아이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콘의 위치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민원 증명을 확인하고 그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민원 증명 화면이 조회되게 됩니다. 우측을 보면 노란색 박스에 내가 민원 증명 신청하려고 하는 내역들이 조회가 되게 됩니다. 각 조회를 살펴보시고 내가 필요한 증명을 선택하여 발급 받으시면 자택에서도 세무서를 가지 않아도 자택에서도 해당 민원 증명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많은 질문들 두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대출과 관련해서 금융기관에서 부가세 과표 증명원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내가 어디서 뽑아야 되는지 종종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자, 우리 같은 학원 사업자분들은 부가세법상 과세사업자가 아니라 면세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가세 과표증명원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신, 그러면 우리의 수익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가 어떤 것이냐라고 한다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익금액 증명이라는 증명서가 있습니다. 해당 민원 선택하셔서 발급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세급 완납 증명서를 갖고 오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거냐라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 완납 증명서는 현재 세금이 체납된 게 없고 모두 다 완납되었다라는 증명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국세는 앞서 말씀드린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납세 증명서 국세 완납 증명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을 텐데요. 해당 버튼 클릭하셔서 발급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방세는 국세가 아니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민원 24나 각그 동주민센터 등 방문하셔서 지방세는 세금 완납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홈택스에서 민원 서류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급한 일 있을 때 홈택스 접속하셔서 민원 증명 꼭 직접 발급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학원업 5분 특강 세무사 김정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